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늦었지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참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정말 기분이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프로는 어떤 모드로 촬영할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찍는다, P로 찍는다, A로 찍는다, S모드로 찍는다.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촬영을 하든지 신문잡지를 위해서 촬영을 하러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의 경우는 뭘로 많이 찍느냐? 저는 후레쉬를 사용하지 않는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ISO치를 높였다가 낮췄다 이러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모드는 뭘로 찍느냐? 그에 대한 재미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는 수동으로 찍는다 이런 말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수동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아니 작가가 되려면 수동으로 찍어야지 왜 자동으로 찍냐 이러면서 수동을 강제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저희 전시장에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자기는 A모드로 20년 넘게 찍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자동이잖아요. A는 조리개 우선식. 조리개를 세팅을 해놓으면 연동해서 셔터 스피드가 작동을 하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S는 셔터 스피드 우선이라 그래요. 셔터 스피드 우선을 세팅을 해놓으면 조리개를 셔터 스피드 세팅하면 조리개가 알아서 연동을 하죠. 좋았다 열었다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죠? 프로그램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지가 알아서. 매뉴얼은 여러분이 조리개를 측정하고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얼마 나오라고 가르쳐주면 거기에 준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서 놓고 찍죠. 그죠? 자, 여기서 피사체에 적응하기 가장 좋은 모드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사체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A 모드든지 셔터 스피드 우선식인 S 모드든지 T 모드든지 상관없이 그 모두 저기 피사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동이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메라가 발전을 거듭거듭해서 왔습니다. 20, 3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른 카메라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는 일반인들, 프로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찍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내야 되는가 하는 수십만 가지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모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메라에는 P 모드가 되어 있겠죠. 그죠? A 모드도 아니고 S 모드도 아니고 M 모드도 아닙니다. P 모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P 모드로 찍습니다. A모드도 아니고 S모드도 아니고 P모드로 찍습니다. 조리개를 조작할 타이밍이 없고 셔터 스피드를 조작할 타이밍을 놓쳤을 때 카메라를 들고 내가 원하는 렌즈로 찍으면 거기에 가장 걸맞는 렌즈의 깊이, 렌즈의 길이, 피사계 심도를 카메라가 가장 적정하게 그때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베이스로 가장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프로그램 모드예요. A는 여러분이 A 조리개를 맨날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S모드는 셔터 스피드를 맨날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한 경우 내가 조리개를 좋아하겠다 열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 A모드가 용이하고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헬리콥터 날아가는 헬리콥터에 날개를 세워야 되겠다 돌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일 때 S모드가 용이하죠. 그러나 그 두 가지 경우를 모아서 가장 적절한 셔터 스피드와 피사계 심도를 만들어주는 게 P모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모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프로그램 모드를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로그램 모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 내 의도가 조금 어둡게 찍고 싶다거나 조금 밝게 찍고 싶다거나 할 의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찍어봐서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찍거나 A모드건 뭐 어떤 상관없어요. 수동이건 저녁 무릎을 노출을 재고 카메라 노출기를 가지고 노출을 재고 거기서 가르쳐준다 샀다를 끊으면 저녁 무릎에 맛이 나지 않습니다. 벌건 대낮이 되죠. 대낮 사진이 나와요. 저녁 무릎인데. 그러면 저녁 무릎으로 찍고 싶다 할 때 프로그램 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는 이 장치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를 수 있어요. 그죠? 단추가 되어 있죠? 누르고 뒤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이게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로 작동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이렇게 작동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0.3, 0.7, 1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가 또 반대로 돌리면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녁 무릎처럼 사진에 내가 직접 찍고 싶다. 그러면 저녁 무릎을 약간 언더로 찍어야 저녁 무릎의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난 이미지가 카메라에 찍힙니다. 모드는 프로그램으로 찍으면서 아 저녁 무릎이거나 좀 어둡게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걸 눌러서 다이얼을 돌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저녁 무릎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찍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닷가에 가서 너무 혼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 디지털 카메라 얼마 줘요? 찍어서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아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저거를 놓고 눌러서 플러스로 놓고 찍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정해서 찍으면 제대로 된 얼굴 사진 대신에 뒤는 날아가겠죠. 그런 사진이 찍힐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프로그램을 놓으면 제가 이 포커스도 오토 노출도 오토 그죠? 제가 피사체에만 집중하면 돼요. 피사체에 집중해서 뭐 노출 맞추고 포커스 맞추고 이런 짓을 안 해도 카메라가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해 준다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 아시겠죠? 근데 그걸 왜 수동으로 쓰냐고요. 버벅거려 가면서. 응? 그걸 수동으로 쓰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심보세요? 본인은 능숙하겠지. 오랫동안 찍었으니까. 저희도 능숙합니다. 저희도 오토포커스만큼 빨리 포커스 맞추고 노출 맞춰서 사진 찍어요. 그런 저희조차도 길에서 잡지일이나 신문일이나 뭐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오토포커스에 오토노출에 프로그램 모드로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모드 상태로 이게 모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프로그램 모드 상태로 세팅을 제가 했어요. 프로그램 모드 상태로 그죠? 프로그램 써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P 그죠? 써있어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60분의 1초에 4되어 있습니다. 그죠? 60분의 1초에 4 이거를 돌리면 카메라를 다이얼을 돌리면요 이게 다이얼에 의해서 프로그램 모드 60분의 4 지금 400에서 그랬는데 잠깐 손을 보겠습니다. 이소치를 꽤 많이 올려놓겠어요. 자동화기. 자 지금 이제 보면 조리개 4에 640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임의대로 카메라를 돌리면 렌즈를 돌리면 안에 있는 조리개치가 바뀌거나 셔터 스피드치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 니콘 카메라는 앞에 있어요. 캐논은 뒤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돌리면 자기가 원하는 조리개치를 알아서 맞춰줍니다.
이해되십니까? A 모드가 아니더라도 P 모드에서 앞에 다이얼을 돌리면 조리개가 탁탁탁탁 바뀌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리개 모드로 조리개 숫자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P 모드이면서 A 모드와 같은 형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만들고자 했던 작화 의도를 읽어서 찍어준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이해되세요? M모드로 안 찍고 S모드로도 안 찍고 A모드로도 안 찍고 저는 P모드로 찍는다. 프로그램 모드로 찍는다. 프로그래밍 뭐예요? 프로용이잖아요. 농담입니다. 프로그램 모드로 찍 때 앞에 다이얼을 돌려서 앞 다이얼 또는 뒷 다이얼 카메라에 따라 달라요. 그걸 돌려서 내가 원하는 조리개치를 일부러 만들 수 있다. 카메라가 세팅하는 조리개치가 있지만 세팅해주는 게 있지만 아니야 나 이건 아니고 내 의도는 이게 아니야 할 때는 프로 돌리면은 지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A모드 상태로 가서 조리개가 열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를 두고 왜 수동으로 찍어야 되는지 왜 수동으로 찍으라고 가르쳐주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찍으시고 프로그램 모드로 찍으시고 자신의 카메라에 어디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조리개가 움직이는지 앞 다이얼인지 뒷 다이얼인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원하는 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예. 아마 이 설명을 하기 이전에 반사율 18% 반사율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몰 때 차에 대한 기계적인 장치 모두를 다 알고 차를 몹니까? 왼쪽으로 틀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차가 오른쪽으로 간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간다. 이 정도만 알아도 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더불어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깜빡이,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알고도 운전이 되는데 왜 자동차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죠? 전문가가 되고 또 취미가 좀 깊어지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공부를 또 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초보에게 그걸 지금 당장 강요를 해서 그 하기 어려운 공부를 시켜서 무슨 소득을 얻겠다는 거예요. 찍는 즐거움이 최고지. 찍으면 사진이 나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기다가 걸작이라 다 걸려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전화기가 왜 팔리는지 아세요? 찍으면 걸작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 기능이 카메라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P모드로 찍어야죠. 이해되시죠? 오늘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삼아 여러분, 이 찍는 모드는 무엇인가? 저는 P모드로 찍는다. 꽃사진이나 접사하시는 분들은 다 수동으로 찍을 거예요. 오토로 찍지 않고. 그거는 독특한 피사체에 색을 내기 위해서, 꽃의 색감을 내기 위해서 브라켓팅을 한다든지 가겠죠.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일반적으로 거리 스냅을 하는 사람이 왜 수동으로 찍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적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스튜디오에 찍은 사람 당연히 수동으로 찍죠. 이해되죠? 그죠? 그건 다 이해되는 얘기고 스트리트 포터를 할 때에 피사체에 집중하고 움직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노출 맞추고 포커스 맞추고 다이얼 돌리고 하느라고 내가 본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느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구해 놓은 카메라에 맡기고 피사체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모드로 찍어라. 밝게 찍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을 조작하고 조리개를 바꾸고 싶으면 앞 다이얼, 뒷 다이얼, 카메라에 따라 다르니 그걸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찍어라. 그러면 프로그램 모드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댓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흥이 나고 신이 나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